서울 지역 주택 매매 심리가 8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고 전세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산 집값을 놓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서울 주택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심리는 지난해 9.13 대책의 영향으로 그동안은 이제 100 이하를 계속 기록했었는데요. 지난달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지수는 국토연구원이 중개업소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인데요.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28.3이었는데요. 이는 전달인 5월보다 19.8포인트 오른 것으로 9.13 대책이 나온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매매시장에선 상승 기대 심리가 커졌는데 전세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는 서울 전세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서울 전세값은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지난달 중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크로 리버파크 등 서울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들은 최근 두 달 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1억 원이 올랐고 잠실 리센츠 등 다른 동남권 일부 단지도 같은 기간 동안 전용 84제곱미터 전셋값이 최고 2억 원 가까이 뛰면서 전셋값 상승에 가세했습니다. 네, 주택 매매 심리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정부의 이런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에 대한 심리적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통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 매매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9.13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그동안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처럼 전셋값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 매매 심리가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주택 매매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가 남아 있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불안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 잠재적 실수요자들이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청약 대기 수요로 돌아서면서 이로 인해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전은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는데요. 예.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설립돼서 거주 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일산 주민들이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는 김 의원이 잘못된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주택가 현실화율을 추정했는데 일산과 분당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총액을 얘기할 게 아니라 건별 현실화율을 제시하라고 반박했는데요. 앞서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들은 한 차례 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에 야당에서는 김연아 의원이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연이은 공방을 두고 양측이 총선을 앞두고 이 전초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